코딩은 정말 어렵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. 코드모스는 누구나 쉽고 재밌게 접할 수 있도록 게임을 진행함으로써 그걸 가지고 좀 스스로 아이들이 해답을 찾는 그런 문제 해결 과정에 집중한 솔루션이라고 보면 되고요. 사실 코딩 교육의 핵심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거든요. 소위 말하는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부분을 아이가 좀 초등 때 미리 습관을 형성하는 부분에서 이 코딩 교육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체험적인 프로그램을 쉽고 재밌게 꾸준히 진행하다가 관심을 갖고 이거를 좀 이어나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줄 수 있는 분이 가장 중요하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예전과는 다르게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직업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.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코딩이라는 것도 필요할 텐데요. 실질적으로 프로그래밍보다 이러한 코딩을 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들을 학습하는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. 코딩을 일단 배우게 된다면 아이들이 좀 더 이런 컴퓨터적 사고력을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희 다음 세대인 아이들은 이 컴퓨터와 이 영역을 뗄래야 뗄 수 없는, 소위 말하는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세대인데,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인식된 문제 안에서 자료를 추출하고 도식화하고 추상화하고 이걸 어떤 결과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고할 수 있는 인재를 만드는 게 저희의 비전입니다.